썸의 참견으로 상큼발랄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역사학과 21살 대학생 고민녀입니다. 얼마 전 같은 과 남사친과 전공과제로 답사를 간 날이었어요. 이제 다 본 것 같은데 저녁 어떻게 하실? 내가 안 그래도 어제 밤새 찾아봤는데 진짜로 밤새서 뭐 이렇게 찾아봤다는 건 아니고 밤새서 본 것 같은데? 아무튼 눈이 쾌한데? 뭐 보내줄 테니까 마음에 드는 곳 있으면 골라보셔. 수상한데? 눈이 쾌해. 남사친은 자기가 알아본 맛집이 있다며 제게 리스트를 보내주더라고요. 그런데 그 맛집들이요? 대학로 데이트 완전 정복. 어허. 대학로 하필 한옥에서 와인 한 잔. 썸 타기 딱 좋은 여친 데리고 가면 칭찬해. 모두 모두 아주 핫한 데이트 스팟이 아니겠어요? 이때까지만 해도 애가 좀 섬세하네 하고 넘겼습니다. 그런데 그날 남사친이 SNS에 올린 게시물을 본 저는 연참에 사연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. 확실한 증거해야 됩니다. 고민녀를 저기 등심까치 같은 데다가 저기 고민 리얼 띵맛집 발견. 분위기 맛 모두 킹 갓갓 별 5개 드려요. 샵 데이트, 샵 해화 데이트, 데이트, 샵 데이트 추천, 샵 또가용, 샵 또가용. 해시태그로 뭔가 저런 걸 남겼네. 그저 답사였을 뿐인데 데이트 추천 맛집이라니요? 그의 샵 또가용은 제게 보내는 썸 시그널일까요? 언니 오빠들 남사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톡 좀 알려주세요. 자, 예썸 노썸 가보죠. 주우재 씨? 놉! 놉! 진짜로? 왜? 왜? 자, 왜? 한혜진 씨? 어제 무슨 일 있었어? 왜 그래? 예스? 나 예스. 예스. 저도 예스요. 3 예스, 2 노. 여자들만 다 예스 했어요. 여자들만 예스고 남자들 노고. 놉! 거의 대부분 그런 주제로 써 있어요. 그런 맛집은 썸 타기 좋은 거. 뭐. 데이트라고 써 있었어, 정확하게. 남사친은 그냥 사려 깊은 사람이에요. 너무 사려 깊은. 아니 데이트가 아니라 그냥 밥 먹으러 가는데도 친구를 다 필요 없고 또가용했잖아. 또가용. 아니 걔한테 또가용을 떠나가지고 예를 들어서. 왜 떠나요? 야 나를 떠나고 또가용이면 나랑 가자지. 태그를 했잖아. 그래. 또가용을 썼다는 건 태그를 걸고도 바라예요. 그죠. 너 이거 봐라. 봐주세요. 먼저 뜨거든. 제발 그 느낌이 아니 그러니까 뜨거든. 저기 지금 써 있잖아요. 띵 맛집 발견 너무 기쁜 거야. 아 저거 맛집을. 물타기죠. 아 저거 물타기예요. SNS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? 접니다. 뭐? 왜? 주우재입니다. 네가 뭔데? 네가 뭔데? 너 남친 짤밖에 안 하잖아. 나이상. 아, 나이상? 제일 많이 보고. 자, 오케이. 자, 오케이. 고민녀가 어떻게 톡을 보내야 할지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. 그 음식 사진을 나도 비슷하게 올리고 해태그를 이렇게 걸어요. 그래용, 그래용. 또가용의 답변이군요. 정말 40대 중반다운 저기. 왜? 대단하네요. 아까 그 친구가 추천해준 집을 하나 걸고 여기 가고 싶어 용이라고 연락 오겠네. 용은 뭐 저기 연락 오겠네 용. 다음 답사를 또 갈 거 아니에요? 이번에 너무 좋더라. 왜 눈이 하트가 됐는데 또? 아니야. 이번에 너무 좋더라. 다음 답사 때도 맛집 좀 추천해줘라고 한번 써볼게. 그래 그 다음에도 만약에 또 이런다라고 그러면 그건 인정. 왜 나 안심해 태그했어? 아 진짜 싸우자네. 장난 한번 거는 거죠 장난 한 번. 아 미안해 뺄게. 그러면 안 돼요. 그러면 끝이야. 저러면 안 돼. 데이트가 하고 싶다. 데이트가 하고 싶다. 해화동에서. 오! 아 대놓고? 데이트 하고 싶다? 그냥 무너지네요. 그냥 톡 보내 그냥? 데이트 하고 싶다 점점점. 거의 뭐 달려드는데? 그렇게 되면 바로 연결될 것 같은데? 오케이. KBS 조이.